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자, 오늘은 요리사라는 직업에 관한 약간 저의 이제 개인적 의견을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디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면 요리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미화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미화되었던 부분 때문에 요리를 시작을 했고, 설레었고 첫 직업에 대한 두근거림을 이제 가졌었죠. 어릴 때 그 미화되어 있던 부분에 제가 있길 바랬으니까요. 그래서 직업 자체에 대한 미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목표를 주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 모든 직업에는 뭐 밝은 면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반대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전 한국에서 강의를 할 때 이 말을 이제 가장 많이 씁니다. 요리사는 이제 저학력의 기술직. 이 말을 생 문장으로 저희가 풀어내보면 공부를 못해도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학이라는 겁니다. 전문대를 가던 4년제를 가던 유학을 가던 막 1, 2억씩 쓰던 간에 졸업하고 주방에 들어가면 칼질이지 않습니까? 뭐 바로 사무실 가서 메뉴 짜고 직원 관리하고 이걸 누가 시켜줍니까? 막내일 테고 학력이 아무리 높다 한들,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머리보다는 손과 눈치가 빨라야 하는 일을 하는 이제 저희 사람인 거죠. 뭐 기름 범벅, 땀 범벅, 약간 연기 범벅 이런 곳에서 욕먹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히고 살아가는 직업인 거죠. 아, 시작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시작에 이제 현타가 와서 요리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훈련소에서 약간 아자아자 하면서 생활과 이제 동기들이랑 이제 밝은 군 생활을 꿈꾸다가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막내 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현타 오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버티고 본인의 길을 만들어내고 성공을 하던 부자가 되던 그건 이제 한참 뒤의 이야기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그 시작이란 부분, 열정 페이를 강요당하고 저임금을 받으며 주말에 못 쉬고 밤늦게 끝나고 현타 오지게 올 겁니다. 공부 안 하고 놀았던 거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란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 챙기신 분들, 약간 저 같은 사람은 요리를 하고 나서 이때 공부를 많이 합니다. 뭐 일하면서 공부를 학교 다녔을 때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리사라는 직업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 하는 직업도 엄청 많지만 의식주와 관련한 식이라는 문화에 약간 흔하고 필수적인 먹는 부분에 관련된 요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인력 풀은 풍부해지고 반대로 복지와 임금은 낮아집니다. 거기다가 미쉐린 같은 이제 브랜드를 얻을 수 있는 곳이면 뭐 열정페이, 인생페이 당연하게 아주 당연스럽게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되는 거죠.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은 줄 서서 대기하고 있을 거니까요. 뭐 어차피 미국이나 호주 오면 널리고 널린 그 파인다이닝 산업을 한국에선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요. 저 얼마 전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뭐 창업을 소재로 하고 있었죠.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식 산업으로 성공하셔서 돈 엄청 많으신 분들도 많이 봅니다. 요리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 가게를 열고 사업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죠. 기술 배워서 내 거 하는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죠. 전 사실 제 주위 요리사분들 중에서 원래 돈 많은 사람 빼고 일반적인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한 케이스를 못 봤고요. 창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억소리나게 이제 잘 된 분들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업은 진짜 어려워요. 내 가게에서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계획은 이제 제가 요리 시작했던 한 15년 전부터 들어왔던 모든 사람의 목표였는데 주위에 한 명도 없어요. 대신 어느 기업의 이사가 되거나 뭐 총괄 책임자가 되거나 헤드셰프가 되거나 하는 그런 이제 회사원으로서의 성공은 많이 봤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성공을 한 사람들이 주위에 이제 저는 많이 널리고 널렸죠. 이제 그래서 전 요리사를 이야기할 때 이제 창업보다는 회사원으로서의 이제 혹은 조직과 산업에서의 자신을 찾는 게 목표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요리 전문 유학원을 운영하면서도 학교의 입학과 목표와 미래보다는 지금과 현실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는 걸 회사의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뭐 꿈을 꾸게 하는 것보다 꿈에서 깨게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더 진한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아, 전 당당하게 말하지만 한국에서 요리사를 꿈꾸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니, 나중에 꿈을 꾸셨으면 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사업을 한다고 여기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요식 산업이 발전하고 다양해지려면 요리사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에게는 적어도 복지나 연봉의 보상이 따라가면서 더 큰 꿈을 꾸게 하고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초반에 그만두질 않죠. 아니, 다 그만두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이유가 뭐 아시겠지만 돈과 진로에 대한 그런 갑갑함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 누가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 일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뭐 싸니까 공부하고 유학하고 경험 쌓고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발전시키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뭐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다면 뭐 외국에 있어도 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애국자가 되어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 뭐 기여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내가 행복해야지. 요리사를 좁게 포장하지 마세요. 이 산업에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시다면 절대로 이 직업을 남들에게 미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타 셰프가 되셨다면 뭐 사람들 즐겁게 해주고 뭐 요리의 대중화에 노력하면 됩니다. 막 어디 가서 뭐 꼰대말 하고 막 그런 희망 주지 마세요. 뭐 밝은 면의 반대편을 솔직히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실 거면 어디 가서 이 직업이 힘들다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막 하는 것보다 차라리 웃고 떠들고 다니세요. 뭐 나름 성공한 오너 셰프가 되셨다면 열정 강요하면서 뭐 라떼 타먹지 마시고 버티라고 희망 고문하지 말고 버틸 수 있는 월급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이나 어떠한 직업이나 초반에는 위에 말씀드린 그 요리사의 생활처럼 어두운 면처럼 힘든 건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생활은 다 똑같이 힘듭니다. 요리 포기했다가 다른 거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엄청 많이 봤어요. 그 초반의 어려움과 그 어리바리함과 막막함을 최단기간으로 줄이는 게 여러분 요리사 인생의 1차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했던 뭐 1번 영어, 학교 때 공부, 유학, 신문과 경제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경력을 만들 수 있는 나라와 지역을 설정해서 초리 초반에 요리사 인생을 단단하게 다져놓으면 우리가 여지껏 들었던 요리사의 그 밝은 면에 대한 미래를 갇히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빨리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저처럼 요리사를 빨리 포기하고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요리사를 열심히 죽도록 해도 됩니다. 의식주 중에서 33.3%의 식이라는 산업에서 돈 벌 거 진짜 많아요. 요리사로 시작해서 찾아내십시오. 열정 없어도 됩니다. 그냥 정신만 차리시고 있으시면 돼요. 이것만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면은 밝은 면과 함께 존재를 합니다. 그게 직업이고 그게 인생이에요. 어두운 면을 밝게 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면을 먼저 알아야 하고 제대로 직시해야 하는 거죠. 전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주제처럼 요리사에 대한 밝은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미없잖아요. 자, 오늘도 영상 어떠셨습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하시고 열정 관리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